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지금 그대로 좌측으로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차량을 보면서 기다리고 있죠. 자세히 보시면요. 네. 차가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도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주 서고 있네요. 아예 차가 오는 방향으로 몸을 돌리는데요. 아이고. 차량의 이제 속도로 봤을 때 정상적인 사고라면은 무릎 정도의 상해가 있어야 정상인데 뭐 상체 늑골이라든가 쇄골에 상해가 있는 걸로 봐서는 과도하게 차에 부딪히거나 넘어지는 과정에서 자신의 과도한 액션에 의해서 넘어지면서 발생한 걸로 보여져서 정상적인 사고가 아닌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요. 네. 경찰은 남성이 차량을 기다렸다가 일부러 머리를 부딪힌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뒤로 넘어가는 이 사고로 전치 8주의 상해를 입게 될 줄은 못했겠죠. 예. 5개월이 지나서야 밝혀진 진실. 운전자는 지금도 놀란 가슴을 진정하지 못합니다. 밝혀져서 다행이네요. 뭐 네. 놀랐고 일단 사람이 다쳤다는 것이 제일 힘든 거죠. 아유, 얼마나 놀라요. 생명을 담보로 그렇게 해서 보험금을 타겠다는 것도 문제지만은 참 슬프다라는 생각이죠. 당시 남자는 두 달간이나 병원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차에 부딪힌 척 하려던 거짓 액션이 지나쳐 큰 부상을 입은 거죠. 돈도 없고 생활비 좀 하고 그러려고 그랬습니다. 일부러 선생님이 사고를 계획하에 만드셔서 선생님이 지금 많이 다치셨잖아요. 안 그러면 후회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앗아갈 뻔했던 할리우드 액션 교통사고. 운전자에게도 돈을 바라고 차 앞으로 뛰어든 남자에게도 그 후유증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당한 사람도 운전자도 모두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합의금을 노린 교통사고 후유증. 자신의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사건이니 만큼 앞으로 깨똑똑히 깨달았으면 합니다. 예, 예. 네, 정말 운전자라면 생각도 하기 싫은 그런 악몽입니다. 예. 자, 그리고 앞서 뉴질랜드 오토바이 여행단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드디어 여행 목표를 이뤘어요. 어마어마하신군요. 예. 러시아에서 출발해서 두만강 건너서 북한 들어갔고요. 또 이제 군사분계선 넘어서 서울, 속초, 뭐 완도, 제주까지 4만여 킬로미터를 오토바이로 여행을 하신 겁니다. 엄청난 거리고요. 백두산 천지에서 가져온 돌, 이 한라산 백록담에 던질 때 뭉클했었지 않습니까? 예. 곧 있으면 또 추석이 다가오면 이산가족 상봉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분들의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이 남북관계에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예. 이산가족 상봉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모닝와이드 3부는요.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2013 대한민국 뷰티 박람회 현장에서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해외여행을 갔을 때 만약에 혹시라도 몸이 아파서 병원을 찾게 되면 그보다 난감한 일이 없겠죠. 그렇죠. 치료라도 잘 받을 수 있으면 다행인데 보통 말이 잘 안 통하다 보니까 한인 병원을 자주 찾게 되기 마련입니다. 네. 탤런트 박세준 씨도 필리핀에서 검진을 받기 위해서 한인 병원을 찾았었는데 여행객들이 알아둬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좀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 필리핀 병원을 찾은 박세준 씨.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오늘 박세준이 간다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필리핀의 마닐라 시내 한국인이 운영하는 병원이 곳곳에서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천지병원 가면 돈이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기부사하고 100만 원 나와요. 뭐라고요? 기부사하고 100만 원 나와요. 천지병원 가면? 네. 외국인은 의료보험 적용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간단한 검사에도 큰 돈이 드는 상황. 결국 대부분 한국인이 운영하는 병원을 찾게 된다고 하는데요. 여행 도중에 몸에 이상을 느낀 박세준 씨도 한인 병원을 찾았습니다. 필리핀 오지를 돌며 빡빡한 스케줄을 소화했던 탓일까요? 부디 별 이상은 없어야 할 텐데 네. 한국인 의사에게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한 며칠, 한 일주일 전에 와가지고 막 수혜가 엄청 났었잖아요. 네. 필리핀에 도착하자마자 태풍의 여파로 며칠 동안이나 비를 맞아야만 했던 박세준 씨. 허리까지 침수된 도로와 마을 곳곳을 맨몸으로 취재했었는데 탈이라도 난 것일까요? 근데 이제 신발에서 내가 발 냄새가 안 나거든요. 이 신발에서 완전 썩는 냄새가 오랫동안 나는 거예요. 혹시 이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소방검사를 하시면 소방검사 하면은 원심력이 돌려가지고 그래서 흥미경을 당하셨고